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리입니다. 이번 시간 해리포터와 마법사 아이돌 챕터 17 페이지는 297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We must have crossed in midair. No sooner had I reached the London than it became clear to me that the place I should be was the one I had just left. 자, 그 전에 이제 해리가 헤르미온느가 보낸 부엉이를 받았냐 그렇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덤블도어가 We must have crossed, 그러니까 must 다음에 have, 그리고 과거분사는 뭐뭐 했으면 틀림없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제 교차하다 그 말이죠. 우리가 cross 하면은, 그러니까 교차했으면 틀림없다, 그러니까 뭐 서로 엇갈렸으면 틀림없겠다, 뭐 이렇게 서로 지나갔으면 틀림없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In mid-air, 공중에서, 그러니까 서로 이제 날아다니잖아요. 부엉이도 날아다니고. No sooner had, 이 용법 그전에도 몇 번 나왔었죠. 뭐뭐 하자마자, 내가 런던에 도착하자마자, then it became clear, 그러니까 확실해졌다 나한테. 뭐 하는 게 the place, 장소, I should be, 내가 있어야 할 장소는 was the one. 여기서 one은 그 대명사죠. 장소를 말하는 장소다. 내가 방금 떠난, 그러니까 호그와트에서 떠났잖아요. 그래서 호그와트다. 내가 그러니까 런던에 도착하자마자 내가 깨달은 것은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라 바로 호그와트다라는 걸 바로 깨달았다, 뭐 그 말이죠. I arrived just in time to pull Quirrell off you. 나는 도착을 했다. just in time 하게 되면 겨우 시간에 맞춰 to pull Quirrell off you. 쿼레를 갖다 너한테서 떼어내기에, 그러니까 딱 시간에 맞춰서,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고 딱 시간에 맞춰서 도착했다 그 말이죠. It was you. 당신이었군요. I feared I might be too late. 나는 두려웠다. 내가 너무 늦었을까봐. You nearly were. I couldn't have kept him off the stone much longer. 당신은 nearly, 거의 그럴 뻔했다. 여기서 were는 여기에 비동사를 받아주는 거죠. 당신이 거의 이렇게 늦을 뻔했다. Could have 과거분사하게 되면은 뭐뭐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근데 여기는 부정이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 말이 되겠죠. 나는 kept him off, 그를 갖다 떼어놓을 수 없었을 것이다. 뭘로부터? 돌로부터. much longer, 그렇게 오랫동안. 그러니까 쿠아럴 교수가 돌을 가져가려고 했었죠. 근데 이제 그 돌을 갖다 가져가는 걸 막지 못할 뻔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Not the stone, boy, you. The effort involved nearly killed you. Not the stone, 돌이 아니야, boy. You, 너야. The effort, 노력이죠. Involved 하면 연류된, 그러니까 네가 이걸 막기 위해서 썼던 그 에너지들, 노력들이 nearly, 거의 너를 죽일 뻔했다 그 말이죠. For one terrible moment there, I was afraid it had. For one terrible moment, 그 끔찍한 순간 동안, 거기서, 그러니까 그 일이 있었던 그 순간 동안, 잠시 동안 나는 두려워했었다. It had, 그것이 너를 죽였다라고. 여기서 그것은 뭘 말해요? 그 노력들, 그 자기가 이제 막으려고 했던 그 노력들이 너를 죽였다라고 나는 생각을 했었다 그 말이죠. As for the stone, it has been destroyed. 자, 우리가 as for 하게 된 뭐뭐 있어서죠. 돌에 있어서는 그거는 파괴되었다 그 말이죠. Destroyed? said Harry blankly. 파괴됐다고요? Harry가 blankly 하면 이제 물끄러미,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기가 나름 열심히 해서 지킨 건데 그게 사라졌다고 하니까 약간 어리둥절하겠죠. But your friend, Nicholas Flamel. 하지만 당신의 친구 니콜라스 플래멀은 Oh, you know about Nicholas, said Dumbledore, sounding quite delighted. 너가 니콜라스를 아는구나, 이렇게 덤블도어 얘기를 하죠. Sounding, 상당히 delighted, 약간 기뻐하면서. You did do the thing properly, didn't you? You did, 여기서 did는 이제 강조할 때 쓰려고 하는 두동사죠. 너는 일을 갖다가 properly, 제대로 했구나, 그러니까 제대로 여기저기 알아보고 제대로 하고 다녔구나, 뭐 그런 식의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Well, Nicholas and I have had a little chat and agree it's all for the best. 자, 니콜라스하고 나는 had a little chat, 이야기를 좀 했다. 그리고 agree, 동의를 했다. It's all for the best. 그게 최선이다고. 그러니까 돌을 없애는 게 최선이라고 이제 동의했다 그 말이죠. But that means he and his wife will die, won't they? 하지만 그 의미는 그와 그의 와이프가 죽는단 말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They have enough elixir stored to set their affairs in order, and then yes, they will die. 그들은 충분한 elixir 하게 되면, 그 전에도 불로장생이라고 얘기했죠. 사람을 영원토록 살게 해주는 거. Store, 저장돼 있다 충분히. To set in order, 이 두 개를 같이 봐야죠. Set, 어떤 것들을 갖다가 여기 안에 있는 걸 갖다 제대로 정리하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affair는 이제 일들, 자기들의 뭐 어떤 일들을 갖다 제대로 정리할 만큼, 그러니까 그만큼 살아있게 해줄 만큼 충분히 불로장생이 있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yes, 물론 그들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Dumbledore smiled at the look of amazement on Harry's face. 덤블도어는 미소를 지었어요. The look, 여기서는 표정이죠. Amazement 하면 이제 놀라워하는 그런 표정. 해리의 얼굴에 나온, 그러니까 해리가 그 말을 하자 이제 놀란 거죠. To one as young as you, I'm sure it seems incredible. But to Nicholas and Paranel, it really is like going to bed after a very, very long day. 자, to one. 여기서는 one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As young as you, 너같이 어린 사람들한테는, 어린 애들한테는 I'm sure, 난 확신한다. It seems incredible. 놀랍겠지만, 그러나 니콜라스나 페러넬 같은 그 부인이었죠. 니콜라스 플래머의 부인 같은 이런 사람들한테는 오래 살았잖아요. 그죠? Really, 정말로 like 뭐 같아요. Going to bed. 그냥 자러 가는 것 같다. After, 뭐 후에? 매우 매우 긴 하루 뒤에.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살았지만은 이 사람들 그냥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자러 가는 것 같다. 뭐 그런 말이죠. After all, to the well-organized mind, death is but the next great adventure. After all, 결국에는 to the well-organized. 자, 우리가 well 하면 잘이죠. organized 하면 정리가 된, 정리하다는 거 말이죠. 잘 정리된 마음. 그러니까 니콜라스 플래머 같이 이렇게 항상 그런 지혜가 많고 그런 마음속이 항상 정리된 사람한테는 죽음은 but 그러나 단지 다음에 또 다른 훌륭한 모험일 뿐이다. 그 말이죠. 굉장히 이렇게 나름 지혜로운 말이죠. You know, the stone was really not such a wonderful thing. 있잖아, 그 돌은 정말로 그렇게 멋진 건 아니야. As much money and life as you could want. 그렇게 많은 돈, 그런 삶, 그러니까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삶이죠. 네가 원하는 만큼, 그런 것처럼 그렇게 훌륭한 것은 아니었다. 뭐 그 말이죠. The two things most human beings would choose above all. The trouble is, humans do have a knack of choosing precisely those things that are worst for them. 자, two things, 그 두 가지 것들. 여기서 두 가지 것들은 뭘 말해요? 돈과 오래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겠죠? 그런 것들, 대부분의 인간들이 아마 선택할 것. Above all, 그 모든 것들 중에서. Above는 위죠? 오른 모든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 위에서 이 두 개를 선택한다 그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인간들은 have a knack. knack은 뭐예요? 능력? 그런 기술? 그런 말이죠. 능력이 있어. choosing, 선택하는. 정확하게 그것들을 선택하는 능력이 있어. That are worst, 최악인 것들. 그들한테. 그러니까 오히려 인간들이 그러잖아요. 돈에 욕심을 내고 오래 살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을 내는데 이 두 가지 것들이 사실 인간들한테 최악의 것이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뭐 탐욕스러워지고 뭐 그렇게 된다. 뭐 그런 식의 철학적인 그런 느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이렇게 꼭 자기들한테 안 좋은 것만 선택하는 기가 막히게 그런 것만 선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약간 반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